9번. 자, 이거 뭐 별표 3개정도 합시다. 실수 A에 대해 2차 방정식이 양수인 두 근을 가질 때입니다. 양수인 두 근을 가질 때는 첫 번째, 두 근을 갖다가 알파, 베타를 했을 때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가 2A가 되죠. 이게 0보다 크게 되잖아요, 두 근의 합은. A가 0보다 크게 되고,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A-1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0보다 크게 되잖아요, 그죠? A가 1보다 크네요, 그죠? 그럼 A가 0보다 커야 되고, A가 1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 나옵니다. 아,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2A 플러스 A-1분의 2잖아요, 그죠? 자, 이거, 그러면 2a도 0보다 크고 a-1보다 0보다 큰데 이거 이대로 그대로 쓰면 안 되죠. 변형을 해야 되죠. 어떻게? 2, 잘 보세요. a-1을 하게 되면 더하기 2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2 이렇게 고치시면 되죠. 자, 이거 전부 다 이게 두개다 양수, 양수, 그죠?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1이 되고 여기 있는 2 일단은 적고 2루트 2a-1, 그죠? 그 다음에 2a-1 이 상황 되겠네. 자, 이렇게 되고 이거는 2 곱하기 4, 2, 2, 2는 4, 6, 6 이상이 되죠, 그죠? 6 이상이 되고 그러면 최소값 베타를 했네. 베타는 6이래죠, 그죠? 6이 되고 그 다음에 a는 알파에서 최소값을 가진 데서니까 그때 가지는 등호 조건이죠. 등호는 자, 2, a-1은, 요거죠. a-1분의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사라지고, a-1의 제곱은 1이 되고, a-1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고, a는 2 또는 0이 되는데, a가 1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0은 제외죠. 그래서 a는 2죠. 이거, 2가 알파죠. 알파는 2.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8이 됩니다. 자, 이것을 좀 다른 문제로 바꾸게 되면은 조건을 갖다 요거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a는 0 이렇게 한 다음에 허근을 가질 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요 부분. 자, 허근을 가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4분의 d는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a가 1보다 크다 조건이 나오죠. 똑같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좀 다뤄봤습니다.